안녕하세요. 영천 새로 소식 이경주입니다. 국내 최초의 로봇 특성화 대학 한국 폴리텍 대학 로봇 캠퍼스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로봇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2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로봇 관련 4개 학과에서 총 100명을 모집하며 9월 10일부터 1차 수시 모집을 시작으로 11월에 2차 수시 모집, 12월에 정시 전형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원서 접수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 폴리텍대학교 로봇 캠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천 축협에서 영천 별빛 한우 브랜드 판로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 대형 쇼핑몰 20여 곳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영천 별빛 한우는 2019년에 출범한 영천시와 영천축협의 공동 브랜드로 1등급 이상 고급 육을 연간 천여두 판매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입점한 쇼핑몰은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마켓 등으로 다양합니다. 영천 별빛 한우 전용 쇼핑몰과 영천축협 한우프라자 및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19개소에 브랜드 취급점을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지난 9일 경북 공공배달앱 먹개비가 오픈했습니다. 먹개비는 경상북도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지원을 위해 개발된 앱인데요. 가맹점들은 낮은 중개수수료와 함께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1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쿠폰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사전 예방 및 취약계층 상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영천 살피미 앱을 운영합니다. 영천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요. 앱스토어에서 설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천 살피미 앱은 지정 시간 동안 화면 터치나 버튼 조작 등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미리 등록해놓은 보호자에게 구호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동행에 동참해주세요. 노계 박인로의 가을 인문학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감면에 위치한 노계문학관에서 실시하는 이번 강좌는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3개월간 매주 주말에 대구, 경북, 시,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대 300명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한 전현직 대학 교수진이 직접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요. 팀별로 코스에 따라 노계 유적지를 탐방합니다. 인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1년 경상북도 인권작품 공모전 개최 소식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인권 존중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2021년 경상북도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인권도시 경북을 표현하고 일상 속 인권 존중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작품을 주제로 캘리그래피, 포스터, 동영상 중에 원하는 형식의 작품을 선택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10월 10일에 접수 마감되고요. 신청서와 접수 형식은 경상북도 인권작품 공모전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 양식에 맞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은 9월 6일부터,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1인당 25만 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텀블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영천 새로 소식 이경주였습니다.